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 뉴스입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자인 세드릭 맥밀란이 손 부상으로 인해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초대장을 받고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는 2019년 11월 루마니아 프로를 우승하면서 출전권을 따낸 세드릭 맥밀란이지만 안타깝게도 올해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칼럼 본머거의 프로 도전에 대한 소식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 시합을 3주 앞두고 있다는 칼럼 본머거가 이번 주에 있을 NPC 시합에 뛸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하체를 공개한 포징 영상을 업로드하였고 이 영상 속의 시간은 시합을 4일 앞둔 칼럼 본머거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이번 주에 열릴 루마니아 프로에 대한 소식입니다. 유러피안 프로와 UK 프로 그리고 이어지는 루마니아 프로까지 출전할 의사를 밝힌 리건 그라임즈가 루마니아 프로를 앞둔 모습입니다. 리건 그라임즈는 포인트를 획득해서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진출자로도 확정된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유럽에 거주한 만큼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권을 따낼 의사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젊은 선수에게 긴 시간의 오프시즌은 엄청난 발전을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위해서라도 일찍이 퀄리파이어들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시합을 거치면 거칠수록 계속해서 더 나아지는 컨디셔닝과 함께 무대에 오르는 리건 그라임즈이기 때문에 이번 루마니아 프로에서도 베스트 컨디셔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에 실패한 삼손 다우다 역시 2021년을 위해서 루마니아 프로를 출전할 것을 밝혔습니다. 1월 달부터 시즌을 준비한 삼손 다우다는 상반기 시합들이 모두 연기되면서 하반기에 열렸던 몬스터짐 프로, 유러피안 프로, UK 프로를 이미 치른 상태입니다. 문제는 긴 시간 시즌을 이어갔던 삼손 다우다가 100%의 컨디셔닝으로 무대에 올라설 수 있느냐, 추가로 리건 그라임즈에게 단 한 차례의 승리도 가져오지 못했지만 이번 대결에서 역전을 꾀할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라이오넬 베이키가 루마니아 프로 출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비자 발급 문제로 인해서 2019년 시즌 전체를 휴식을 취했던 라이오넬 베이키가 오랜만에 복귀 의사를 밝힌 셈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쉐입과 좋은 유전자를 타고났음에도 언제나 2% 부족한 다이어트의 상태로 인해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지 못했던 선수인데요. 앞서 소개한 주요 라인업이 리건 그라임즈와 삼손 다우다인 상황인 만큼 라이오넬 베이키가 본인의 80% 내지 90%의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설 수 있다면 충분히 우승을 할 수 있는 루마니아 프로쇼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변수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면서 올림피아에서조차 많은 주목을 받았던 라이오넬 베이키지만 근래에 보여줬던 다이어트의 상태는 실망감을 많이 안겨주었던 다이어트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앞서 소개한 리건 그라임즈가 UK 프로에서 보여줬던 칼날 같은 데피니션과 세퍼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다면 라이오넬 베이키 역시 리건 그라임즈를 완벽하게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칠 줄 모르는 앙헬 카데론에 대한 소식입니다. 앙헬 카데론 역시 루마니아 프로 출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러피안 프로를 우승해서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퀄리파이드를 따내고 이어지는 UK 프로를 우승하면서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까지 퀄리파이드를 획득한 앙헬 카데론입니다. 올림피아가 시작하기 전에 아마 가장 주목을 받는 212 바디빌더가 아닐까 싶습니다. 드림포이링의 트포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